자 이제 또 영화 홍보를 해볼까요? 역할 얘기를 좀 한번 가볼까요? 역할은 이제 그 아까 네. 얘기하셨고 우리 형님이 교관이었다고 얘기하셨던 거고 네. 우리 이경 씨도 네 암살요원 막내 에이스입니다. 네, 예. 이 코믹 부분이 되게 엄청난데 이거 지난 작년에 잘 됐던 그 극한 네. 직업의 코믹 그 양하고 이 영화의 느낌하고 어때요? 웃음의 저, 정도가 저는 솔직히 우리 게 훨씬 더 재밌죠. 진짜? 네. 아 근데 정말 그 영화랑 비교해서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아. 예, 근데 그 세대를 어울르는 건 우리가 더 아, 더 예, 어울린다. 예, 뭐 저희는 이게... 마약 얘기도 없고 정말 좀 뭐 피도 잔인하게 안 나오면서 아, 잔인하지 않고. 예, 하지만 액션은 굉장히 수준 높은 액션이 나오고 더 수준 높고 액션이 예. 웃음도 더 격격 있고. 예, 저는 예. 뭐 감독님 은퇴까지 남은 마당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뭐 제2의 뭐 극한 직업이란 그런 칭호를 많이 쓰시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제2의 히트맨을 다들 아~ 하지 않을까. 자신감이 쩌는데요. 네. 아니 벌써 감독님하고 제작자분은 2편 준비하고 예, 있어요. 2편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요. 네. 어제 개봉했는데. 아직 배급사에서 아무 얘기 없는데 네. 어제 개봉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심지어는 심지어는 영화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년 스케줄 좀 비밀이라고. 네, 진짜로 농담 야, 아니고. 두 분이 제정신인지. 예, 예. 저희도 시즌 2 세 분이 네. 미리 나오실 거를 스케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홍보 좀 하자고요. 예, 영화 홍보 좀 하세요. 예, 네. 예, 예. 그 저는 이제 그 이 두 암살 요원, 에이스 요원을 길러낸 양마 교관 역할인데 아직 결혼 안 한 노총각입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시즌 2에서는 감독님이 또 그 약속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뭐. 여자친구 하나. 아, 로맨스를 넣어주겠다. 넣어주겠다. 심지어 여자 배우까지 지명을 해놨어. 아, 진짜. 예. 심지어. 예, 김수미 씨 어떠냐고. 아니 투가 더 재밌겠는데? 아, 그래서? 아니 투가 더 재밌겠어. 재혼하시는 걸로 젊은 남자. 너무 재밌겠다. 아 투가 더 기대되는데? 왜 기대돼?